봉순이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고요. 이제 11개월 된 여아고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엉덩이 춤을 굉장히 잘 춰요. 꼬리를 엄청 흔들어. 사랑이는 보도콜리고 10개월 된 여아입니다. 가슴에 하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거든요. 뿐이는 시베리안 허스키고요. 여아이고 10개월 된 아이입니다. 눈이 파랗고 섹시하게 생겼어요. 저희는 자매이고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요. 옆집에 살고 있어요. 대형견 3마리를 키우다 보니까요. 거의 동생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도 같이 일을 하는데 동생이 원장님이니까 먼저 출근을 시키고 저는 이제 동생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밥을 주고 배변패드를 치우고 돌봄 일을 하고 있죠. 굳은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분양을 받게 됐거든요. 아, 완전 아기 때였구나. 그때 봉순이가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예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마음 하나로 아무런 준비와 모든 것도 없이 그냥 사랑, 그냥 운명적인 만남. 아하. 또 언니 또한 뿐이를 또 운명적으로 또 포장 실패. 레브라도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한 번 더 가보자고 해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간 거죠. 갔는데 그 사랑이는 동생한테 계속 울부짖었고 그 아들이 허스키하고 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엄마 아, 이 집은 눈 마주치면 눈 마주치면 인연이야. 엄마 저 제발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너무 감성적으로 아이들의 눈빛에 이끌려서 오게 된 거예요. 앉아, 사랑이 앉아. 너무 귀여워. 뿐이 앉아. 저 이상 안 크면 딱 좋은데. 분명히 분양을 하실 때 많이 커지는 아이들이 아니고 중형으로밖에 안 큰다 했는데 다 대형견이었고 키우기가 무척 힘든 아이들을 세 마리 다 데리고 왔구나. 아차, 큰일이구나. 자고 일어나면 커져 있더라고요. 아, 진짜 하루게 다르게 커지는데.